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법학부의 차성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혁신을 위한 특허 제도로서 특허권 남용 법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들은 보통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의 발표 내용도 주로 미국의 판례, 학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정책, 또 경쟁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특허 정책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개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1880년대부터 1892년까지 한 12년 정도 되죠. 13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특허제도의 폐해가, 특허제도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특허소송에서 특허권 부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특허권 부여를 인정하려다 보니까 그 근거를 대야 될 텐데, 그 근거가 바로 특허권 남용 법리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92년부터 1930년까지 한 40여 년 정도의 기간인데, 그때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1930년쯤에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죠.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 전제로서 특허가 많이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또 1950년대까지는 다시 또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남용의 법리가 점점 더 많이 법원에서 이용됐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때는 특허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 이유로 특허 제도를 많이 규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허 제도를 많이 규제하기 위한 법리로서 이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권 남용 법리가 많이 이용돼 왔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허제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의 전제가 되는 발명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특허제도다. 그것이 이제 특허제도를 찬성, 특허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허제도 반대론의 입장은 뭐냐면은, 특허를 자꾸 강조해주다 보면은, 강조하다 보면은, 특허권자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그 특허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다른 발명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발명가들의, 다른 발명가들의 새로운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을 이 특허제도가 오히려 못하게 하는,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반대론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역시 특허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특허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사회적으로 혁신이 저해된다, 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실용신안과 특허 등록 건수를 표시한 겁니다. 1976년서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한 40여 년간
에 걸친 통계 수치인데요. 76년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건, 특허 등록 건수가 약 5만 건 약간 넘죠? 근데 2015년, 14년에는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특허 등록 건수가 매년 6배가 증가한 거죠. 이 말은 결국 미국에서 특허 제도가 많이 활용됐다,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두 번째로 특허권 남용 법리. 오늘 제 발표의 주제인 특허권 남용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무슨 뜻이냐? 특허권 남용이란 특허권제가 국가의 특허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허를 실시하려는 행위, 그것을 특허권 남용이라고 말하고 요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논리로서 특허권 남용 법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특허권 남용 법리는 미국의 법원에서 처음 만들어진 논리입니다. 법리입니다. 1917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모션 픽처 페이턴트 사건을 판결하면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개발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특허권자거든요. 원고는 자기가 이제 뭔가 사진기를 이용해서 필름이 들어가 있는 사진기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겠죠. 그리고 이 영화 찍은 거를 뭐 편집을 하든가 해갖고 극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영사를 해주겠죠. 틀어주겠죠. 그러니까 찍은 필름, 이거를 극장에서 틀어주기 위해서 어떤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환하는 기술과 장치, 그런 것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권자는 자기의 이 특허를 다른 사람들한테 라이센싱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냐 하면은,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필름만 써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만든 필름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내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당신이 쓰고 싶다면. 이러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러한 조건이 특허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인용해서 말하면은, 원고는 국민의 엔터테인먼트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산업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수 있는 제한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무효이다. 특허법의 목적과 범위에 완전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목적과 범위에 위반되는 특허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특허권 남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권 남용 법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소송 건수를 표시한 건데, 1983년부터 10년 동안은 약 40건이 안 되는 그런 소송에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했죠. 그리고 1993년부터 10년간은 한 50건 약간 넘네요. 그쵸? 그리고 2003년부터 10년간은 한 110건 넘네요. 115건 정도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사건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미국에서 매년 일어나는 특허 소송의 건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뭐 특허 등록을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겠네요. 특허 소송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뭐한 120건 정도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을 했다.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미국에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절대적 숫자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특허 정책과 독점 금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점 금지 정책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정책인 거죠. 특허 정책은 뭡니까? 혁신을 위해서 특허권자한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특허 정책의 기본이죠. 독점 금지 정책은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자 간의 경쟁을 막 붙이고, 그리고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것이 독점금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정책은 독점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독점금지 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두 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허권 남용 법리 무용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허권 남용 법리는 사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특허권 남용 법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특허권의 권리 행사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막고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독점금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허권 남용 법리는 별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그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허권 남용 법리는 나름 자기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독점금지 정책에서 공정거래법으로 막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개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할 때만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거죠. 공정거래 정책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때그 공정거래법에 적혀져 있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면은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적 정책으로 그 권리 행사를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남용 법리가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이 있다.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일단 결론을 맺기 전에 국내 논의 동향, 특허권 남용 법리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 남용 법리에 대한 얘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한 2010년 그때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허권 남용 법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특허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권 남용 법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전개됐겠죠. 그리고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내에서도 특허권 남용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현재 특허권 남용 법리는 주로 미국에서 이제 개발돼서 미국에서 많이 행해져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특허권 남용 법리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진 않다. 왜냐하면은 특허권 남용 법리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독점금지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허권 남용 법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독점금지 정책이 100%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 남용 법리가 나름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특히 특허권 남용 법리가 필요한 분야가 어디냐면 패키지 라이센싱, 표준 특허, 그랜트백 조항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정책보다는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보기가 좋다, 더 논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